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한국에서 열대어처럼 생기고 굉장히 독특한 물고기를 우리 형님이랑 같이 잡으러 왔는데요. 여기 형님께서는 제가 저번에 바로 이 영상입니다. 한국에서 딱 한 마리 있는 그 물고기를 키우시는 형님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오늘 잡으러 온 바로 이 담수원은 형님 보통 어디에 살죠, 이게? 예, 농수로 뭐 3급수, 4급수 있는 데서 사는, 제가 네네네. 그 버들봉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폐수 같은 데서도 살아가는 우리 초짜들이 기르기 좋은, 실패율이 없는 그런 종으로 알고 있어요. 떼어 붙지 않게 정말 화려하고 이쁜 색을 또 갖고 있고. 바로 딱 전에요. 바로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물이 살짝 얼어있는 관계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형님께서 들어가신다 하셔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 저 오자마자 미꾸리인지 미꾸라지인지 좀 혼동이 되는 친구도 나왔고요. 여기 안에 이제 버들붕어가 땅속 안에 파묻혀서 진흙 뻘 속에 들어가서 국면을 취하고 있는 거를 지금 잡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논밭이 있는 근처 이런 논수로에서 채집을 하곤 하는데요. 버들붕어 같은 경우에 물이 똥물이고 냄새가 엄청 심한 물에서도 서식을 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기도 쉽고 번식도 굉장히 쉽다고 하는데요. 브루가 직접 한번 도전해보기 위해서 겸사겸사 우리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땅속에 보통 이렇게 묻혀있기 때문에 땅을 헤집어야 돼요. 약간 뻘 같은 거를 발로 헤집어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거나 거기에 파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야 됩니다. 아, 이게 나왔다. 이게 우리나라의 바로 열대어처럼 굉장히 이쁜 토종 버들붕어입니다. 야, 크기는 그렇게 안 큰데요. 오, 이 친구 벌써 지느러미 발색이 조금 오묘하게 보이죠? 약간 자연 발색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크아. 자. 아유. 어우, 여기도 있다. 우와. 자, 우선 잡은 친구들은 우선은 조그만 통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도 나왔다. 어, 이쁘나. 오, 발색. 벌써, 와, 반짝반짝반짝. 여기로 가면 죽어. 야, 야, 걸로 가면 안 돼? 대박이죠. 우리 이렇게 웅덩이에 버들붕어가 사는데요. 육식을 주로 하는데요.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친구들이 폐호흡을 하기도 해가지고 육지 밖에서도 호흡을 일정 기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폐호흡과 아가미 호흡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거 탐사 가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아, 힐링하러 가시네요. 여기 있다. 아, 왔다. 어, 여기 나왔다. 아이, 참. 오, 와, 와, 자연 발색 받으니까 진짜 이쁘다. 이게 한 마리씩 나오네, 그래도. 오, 여기 또 나왔습니다, 이게. 오, 근데 애들이. 이야. 여러분들 지금 벌써 4마리 나왔어요. 얼음만 없었으면 사실 굉장히 수월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4마리 채집 완료. 와, 너무 이쁘다. 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체로 몇 마리 잡았는데 이거 한번 동정해 봐야 되겠어요. 여기 온 목적이 버들붕어도 소개시켜 드릴 건 탐어도 같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이제 동정에 있습니다. 오, 꽤 깊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도 가슴 장화여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뜰채를 넓게 펼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발로 쑤시는 겁니다.
또 잡았다. 오, 나왔다. 많다. 공사리 봐. 자, 여러분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목표 어종인 버들붕어가 3마리 나왔고. 자. 야, 이번에 한 번에 잡혔네. 이쁘죠? 와, 얘 너무 이쁘다. 꼬리 봐봐요. 자, 근데 무지막지한 친구가 나왔는데, 와, 중사리라는 친구입니다. 자, 엄청 크죠? 중짜리를 해놨네. 아, 중짜리인가요? 아, 제가 본 것 중에 역대 최고 커가지고. 자, 어쨌든 이 동사리 나왔는데, 동사리는 바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리 잘 가. 아, 여기 애기도 있네. 키야, 이뻐. 귀여워. 자, 어쨌든 오늘 목표 수량도 벌써 다 채웠는데, 그냥 온 김에 탐어도 할 겸 해서 좀 더 족대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보통 나옵니다. 와, 재밌네요. 오, 붕어 나왔다. 오, 이야, 버들붕어 많이 나왔어요. 와, 아,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오, 얘 큰, 커요, 이번에. 자, 이게 우리나라 토종 붕어, 예, 토종 붕어고요. 일반 이름이 붙여져 있는 친구이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그냥 송사리 같네요. 대륙 송사리. 그리고 여기 개아제비랑 물자라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와, 물자라 왜 이렇게 많아? 제가 예전에 이게 물자라요? 예예. 오, 여기도 있습니다. 예, 여기도 나왔습니다. 자, 붕어는 붕어랑 송사리는 바로 놔줄 거예요. 이쁘네. 겨울인데도 색이 올라왔어. 그러니까요. 이거 호린색 되면 진짜 엄청 이쁠 건데. 그치, 오른손 거를 더 깊이 두. 걸음을 좀 빨리 하면서 왼쪽 거로 쏴. 오케이, 그러시기로. 됐어. 오, 이제 나와. 뒤로 나와. 들어갔던 대로, 오! 가슴 장어여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거 통발. 예. 이거 통발. 아, 통발이 더 들어올까요? 어. 아, 끝도 없어? 물려만 보자. 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니, 끈이 여기 있기는 있어. 끈이. 꾸라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참붕어, 그냥 토종붕어입니다. 어? 얘는 붕어 새끼. 예, 붕어 새끼랑. 바로 놔둘게요. 자, 우리나라 버들붕어를 한번 채집해 보았는데요. 자, 별명이 있어요. 코리안 파라다이스 피시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논수로 옆에서도 이렇게 채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생태계가 있다라는 거. 요즘 농수로들이 다들 인공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이런 뻘이나 진흙탕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생태계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채집한 이 친구들은 제가 스튜디오를 데려가서 굉장히 이쁘게 수도 꾸며줘서 키울 예정이고요. 번식까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생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